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참 희한한 조합입니다. 오늘은 빅나티, 빅나티님. 아까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 힙합 청년 빅나티 그리고 감성 발라더 최유리. 네. 오, 이렇게 불러달라네. 힙합 청년 빅나티. 빅나티. 근데 빅나티는 아침창에 나왔었다면서요? 네, 저 작년 가을쯤에. 작년? 네, 왔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네, 기억. 다음에 해주세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래서. 네. 아니 그러고 난 아침창이 힙해도 네. 그렇게 작년에도 힙했나 싶어갖고 깜짝. 작년에 사이 좋게 지냈어요 나랑? 예, 그때 이제 오프닝에 소개해주셨던 그 정이라고 하자 노래도 부르고 갔었습니다. 여기서? 네네네. 아, 그럼 작년에도 이미 유명했네. 아니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아직 갈 길이? 예. 아, 그 유리 누나하고는 통성명 좀 했어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아니 보니까 뭐 누가 누나인지 누가 뭐 오빠인지 모를 지경으로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아, 또래 느낌은 들어요 서로? 네. 아, 네. 나랑은? 듭니다. 저는 안 들어요. 아니 유리 양? 네. 아니 저기 빅나티는 네. 이게 또래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누나가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빅나티가 적응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할 것 같아요 누나 입장에선. 동생을 잘 못 보살핀 것 같았어. 근데 유리 씨는 네. 동생 있어요? 두 살 터울 오빠가 있어요. 남매로? 네. 밑에 동생은 없고? 네. 오빠? 네. 오빠는 뭐예요? 오빠는 공무원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네. 오빠가 참 부러워하겠네. 야, 넌 참 편하게 산다. 아니, 그래도 서로 엄청 걱정해주는 사이여가지고. 서로? 네. 아, 오빠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 걱정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아니, 유리 씨는 오빠 걱정할 게 뭐 있어? 지금 내 앞길도 지금 바빠지고. 그렇기도 한데 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 엄청 제가 걱정했었어요. 아, 그 전까지는. 네. 아, 그 오빠가 잘 되셨네. 네. 그래요. 그럼 빅나티는 뭐 걱정할 게 없는 청년이니까. 아니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빅나티는? 네. 아, 왜 사는 게 그렇게 아니 다들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그냥 정이라고 하자. 뭐. 이게 도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 네, 앞으로 어떻게 점점 또 장수 시대. 예? 그렇죠. 예, 올해 수명. 그렇죠. 올해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DJ로. 나? 네. 왜 걱정돼 보여요? 아니 나 빅나티의 요즘. 아, 그러면 우리 내 여기 보니까 네. 빅나티가 이번에 이제 2월이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네네. 새로 이거 지금 꽤 이거 저기 네. 뭐, 곡도 많고. 예. 아,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원래 이름 서동현입니다. 서동현? 네네네. 에이, 내가 별명 다 아는데.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노동현이라고 하던데. 제 엄마가 노씨입니다. 엄마가 노경희라고. 나 어머니 알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네, 오늘도 아침에 밤새고 왔습니다. 그 정도는 다 살아요. 무슨 저 진짜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아니 저 보자니까 진짜 뭐 대단한 일. 아침에. 그럼 보통 때는 몇 시에 일어나요? 원래는 이제 지금 딱 자일 시간. 뭐야? 그래서 어디 뉴욕 사세요?
네.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서울에 살다 사는데 지금 잔다?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아. 아니. 혼자 살아요? 가족이랑 같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네네네. 아야.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죠. 그거를 봐요 지금? 그냥 뭐 아. 그렇죠. 맨날 잔소리 하시죠. 맨날 잔소리. 예. 아니 오늘 이것도 들으실 거 아니야 또. 아 엄마도 자고 있어요 아직. 어머니. 엄마도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못 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왜 지금 주무신지 알아요? 아니요. 내가 지금 보통 다른 집처럼 예.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예. 동현이 내가 잔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시간을 바꾸겠다.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렇죠. 자는 시간으로 만드셨을. 아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유리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오늘날 빅나티나 최유리가 있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의 헌신이 네.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유리 씨 어머님은 지금은 안 주무시겠지. 저희 어머니는 깨어 계신 것 같아요. 아. 유리 씨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가수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근데 약간 딸에 대한 관찰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동현 씨 어머님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애 때부터 한 번도 눈길을 못 뗐어요. 얼마나.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관심을 두셨을까?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삼을 때 조금 겁을 내고 있었는데 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것도 엄마셔서. 네. 엄마가 등을 밀어줬어요? 네. 너 좀 해봐라 이렇게? 네. 아니 왜 그러지? 아니 그러면 동현 씨, 동현 씨 어머님도 미셨어요? 저는 좀 반대했었죠. 거기는 반대잖아요. 네네. 근데 유리 씨 어머님은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원래 어머니 꿈이 있으셨나 그렇게? 그렇다기보다 저희 부모님은 늘 약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좀 그런 마인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계속 관찰을 하시다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는. 너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마음은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동현 씨도 그런 마음을 알아요? 저도 네 알죠. 네. 그래서 아니 아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일찍 자고 얼마나 일찍 예? 그럼 동현 씨는 몇 살 때 데뷔를 한 건가? 저는 이제 17살. 17? 네, 벌써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아니요,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네네. 야, 뭐 하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현 씨가 네. 좀 그동안에도 이렇게 이제 겪어 보니까 네네. 어머니가 왜 말렸던 것 같아요? 일단 아들이 어쨌든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이제 음악은 뭔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아침장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아침장은 안정적 수업 안 돼요. 왜입니까 선배님? 왜냐고요? 예. 아니 아실 텐데. 제가 뭐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게 얼마나 성공한 뮤지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건 그래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명을 모시고 싶은데 네. 이게 여기도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죠. 유리 씨 여기 와 보니까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성공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 듭니다. 너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아침창을 힙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라 제가 잘 모셔야 돼요. 아,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해갖고 와야 되는데 유리 씨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게 없네. 아. 예? 정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갈게요. 알려주시겠다? 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시죠, 아이가? 네, 너무 안녕하십니다. 아니, 동현 씨 어머님도 좀 일어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드님을 부릅니다. 빅나티의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친구로 지내다 보면 이번에 발표한 곡 같은데. 네, 맞습니다. 친구로 지내다 보면 네. 어이구, 또 아주 내용이 아주 옹골차요. 들어보시죠. 옹골차. 엄마 일어나. 친구로 지내다 보면 계속 네 옆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네 눈에 비친 나를 보면 언젠가는 나의 눈에 또 네가 있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네 눈을 보고 있다 보면 슬픔이 드리워져 내 눈에는 네가 없어서. Yeah, 그땐 마음을 취해서 아무 말이나 했어. 잊어주면 해서 일부러 연락했어. 기분이 못 같아서 위로해줬음했어. 근데 넌 헤어졌던 얘기를 앞에 내 앞에서. Yeah, 알아 나도 너와 나 가질 수 없는 건 단 하나 다른 말인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데 아니. 끝내 믿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로 지내다 보면 계속 네 옆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네 눈에 비친 나를 보면 언젠가는 나의 눈에 또 네가 있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미안하단 말과 씁쓸하게 답한 괜찮다는 나와 넌 뻔뻔하기 뻔한 그 말로 끝나는 저와 다리쳐 잠든 나와 코끝에 울리는 네 전화 빽빽하지 너의 대한격이 한켠에 들어가서 뭐가지 어디 한 번으로 부족한 love story 아니 한 부분은 부족한 love story 백이면 백 더 맞춰져지는 게 그 덕에 해가 지면 그지 아침 있는 시계 또 아직 아무지 않은 상처에 흠집을 내는 건 더 웬만한 사랑이 나쁘잖아 이제 친구로 지내다 보면 계속 네 옆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계속 네 옆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네 눈에 비친 나를 보면 언젠가는 나의 눈에 언니가 있지 않을까 했어. 친구로 지내다 보면 감사합니다. 오, 친구로 지내다 보면 아 최유리님. 네.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 최유리님이 이거 딱 들어보니까 어때? 저는 원래 친구. 알고 있던 노래여가지고. 아 진짜요? 어떻게 알지? 세상에.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친구로 지내다 보면 이거 새로 발표한 노래인데 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 보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잘 안 돼도 괜찮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애절하게 들립니다. 미리 실패라고 그럴까? 대박. 감사합니다. 네, 실패 백신이랄까. 그런 청춘의 감사합니다. 느낌이 탁 옵니다. 오민경님, 오호 빅나티 라이브를 10시에 듣다니요. 이 보미님, 밤샘 목소리 맞나? 이거 CD 뱉었다. 빅나티 최고다. 아이,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최유리님도 라이브 하나 하실까요? 네네. 뭘 한번 하실까? 아니 오빠 아니 동생이 저렇게 CD를 뱉어놔서 이거 걱정이에요. 저는 밤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한 30분 자고 왔거든요. 근데 밤샌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밤샌 유리니? 네. 아, 편안해지셨어요. 물 한잔 하고 하실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해요. 뭐 시간도 많은데 뭐. 너무 기대됩니다. 응? 너무 기대돼요. 네. 준비됐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숲이라는 곡 해볼게요. 숲? 네. 숲. 자, 청해 듣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래. 오래면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잊지 마.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을 thank you.
감사합니다. 와. 와. 뭐 말이 필요 없나? 아, 그러게요. 와. 빅나티 씨. 네. 아, 누님의 노래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네. 일단 라이브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30분을 잣대잖아. 역시 좀 자고 나오니까. 아니, 그 가사에 그 나를 베고 가도 돼, 너의 길이 돼줄게, 이 가사가 야. 듣다가 탁 꽂혀가지고 야. 네. 그 뒤로 약간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와, 뒤에 너무... 등받이가 있어서 진짜 다 아까 넘어갈 뻔했어. 빅나티 오늘 아니, 여기서 아니, 넘어가는 줄 나를 베고 가. 와, 그 가사 덕분에 살았어요. 라쿠엘의 나이프 이후로 가장 가슴을 베는 가사 아닌가. 아.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정말. 야, 윤혜신님, 아, 시간이 너무 없네. 자, 지금 올라온 그 사연들을 네. 4부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힙한 꽃다방 김마담 오늘 빅나티와 최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유리 씨. 네. 아, 숲 그거 언제 쓴 거예요? 숲은 사실 한 몇 년 전에 썼다가요. 몇 년? 이제 작년에 앨범이 작년에 됐어요. 발표했어요? 네. 작년에 앨범이 나왔어요? 네. 독집 앨범? 몇? 독집. 아, 그냥 음원으로 발표했어요. 네, 네. 숲이. 네. 오. 야. 그러면 아, 저도 이제 자전거 타러 네. 뭐 강원도나 뭐 막 이런 데로 많이 다녔거든요. 네. 가 보면은 사실은요. 자연을 보호하려면 숲을 보호해야 돼요. 네. 근데 결국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숲에 예. 길을 낸다는데 와, 뜨아. 윤혜신님, 유리님, 저 너무 팬이에요. 진짜 마음 힘들고 이 세상으로부터 지치면 항상 유리님 노래를 찾아 들어요. 그런 감성과 가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리님이 저에게 준 위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최정훈님. 마음이 요즘 힘든데 눈 감고 듣는데 헉 첫 구절부터 그냥 뭉클합니다. 정혜윤님, 우리 유리 언니 떨지 마소. 모래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래요? 모래가 얼마 전에 정한 저희 팬덤 명이에요. 그 모래 내일 모래? 아니요 그 내일 모래 보자. 그 바다 모래. 모래? 네. 네. 왜 모래예요? 아 제가 진흙이 돼도 시원찮. 왜 하필이면 모래일까? 아 이게 제가 제발 좀 흩어져라. 그런 거보다 그 저희가 이제 팬들이랑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한 거였는데 이름이 유리잖아요. 금속 유리를 만들 때는 모래가 원재료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주 시크하군요. 네. 아예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네, 아유. 유리, 유리. 아.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는 유리창에 몇 개인가 해갖고 무슨 세금을 매겼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안 유리창 들어봤어요. 워낙 귀하니까 옛날에 유리가 요새는 유리가 흔하지만은 네. 옛날엔 진짜 너무너무하나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유리창이 있는 집이 네. 없으니까 별로. 귀에서. 그럼 창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창문요? 예. 종이 같은 걸로 돼. 종이 발라서 아니면 이렇게 그냥 뚫어놨거나 햇빛은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럼 비 오면 어떡해요? 아유 위에다 뚫어야 그러니까 옆에다 뚫지 저를. 아니 빅나티 맞아. 어쩌지 저 왜 가끔은 멍청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아, 혹시나 옆에서 이제 또 들을 수도 있어. 비가 옆에서 들리면 그래서 벽이 두껍잖아요. 옛날 그 성당 그런데 잘 안 가보셨구나. 그 옛날에 아 성당 가면 스테인글라스 있죠. 아 그렇죠. 그런 거. 그건 나중 얘기죠. 옛날 옛날에 아 빅나티는 못 봤겠다. 초가집 본 적 있어요? 초가집 못 봤지.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 예. 그렇게 생긴 데서 살았대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거기 무슨 유리창 있어요. 아 그렇게.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한지로. 아 맞네요. 한지. 지금 사는 한 아파트예요, 그냥 주택이에요? 그냥 주택. 주택 살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아니 그냥. 살고 왜요? 예?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자고 계셔가지고. 참나 큰일 난. 자 신은지님 이분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예? 한 번 더요?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핫한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신은지님 당연히 나와야죠. 예? 당연히 나오겠습니다. 나올 마음이 있어요? 아이 당연하죠. 영광이죠. 세상에 잠깐만요. 저기 바깥에 예. 스케줄 매니저들 네. 계시니까 네. 지금부터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1님 이 코너 처음 듣는데 아침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 같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김성형님 두 분 덕에 오늘 저는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시간에 네. 브런치 카페 가면 너무 좋죠. 맞아요. 유리 씨 너무 좋아하네. 가면은 일단 좀 널찍널찍하잖아요 요새는. 네. 창도 넓고 막. 아 나 노래도 뭐 빅나티나 최유리 뭐 이런 노래만 쫙 나오고 너무나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빅나티님. 네. 라이브를 하나 더 청해 드릴까? 뭘 준비를 하셨나? 이번에 나온 노래. 앨범 타이틀곡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네 이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밀었던 것들은 오래 썩는 기억일 뿐 밀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곳에서 숨쉬는 불행들의 연료일 뿐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밀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밀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죽일 뿐 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라 밀었을 뿐 길 잃었다 실없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지었다 꿈추렸다 사랑 따위에 비웠다 지웠다 고작 너란 사람에 지웠다 넌 왜 불행의 불을 지피는데 상처라고 믿었었는데 넌 왜 살살이 날 용기를 주는데 미련이라 미를 때쯤에 넌 왜 나타나 날 부추기는데 어제 시작이라 밀었었는데 넌 왜 오늘의 끝은 나를 밀어내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지었다 꿈주렸다 사랑자 위에 비웠다 지웠다 고작 너란 사람에 지웠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아 빅나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동현 어머님께서 예 제발 주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드님이 엄청 헤매고 있군요. 어. 하긴 뭐 저렇게 세상 깊이 내려가 본 청춘이 아니면 젊음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누나가 아주 흡족한 표정입니다 지금. 너무 네? 멋있습니다. 오 엄지척이에요 동생한테. 이야. 아니 서동현 어머니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서동현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아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유리 씨, 아 이정희님, 우리 동현이 너무 혼내지 마세요. 이한주님, 코너 이거 고정 코너 해야 되겠다. 어. 어 그래요? 아니 일단 매니저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은진님 출연 두 번 더. 아우 난리가. 임경진님 여기 조합 왜 이렇게 웃겨요? 너무 아우. 재밌어요. 한 3시간 하시면 안 되나? 아우. 너무 재밌는데. 유하영님 두 분 목소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발 콜라보 좀 해보시지. 콜라보. 오늘 부탁이 너무 많아요. 1834님 유리의 목소리는 해 뜨기 전 아침 새벽 같고 빅나티 군은 목소리는 깜깜한 밤 같아.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자서 아이고 세상에. 누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답가를 한번 네. 하겠습니다. 뭐를 할까요? 저는 그 3월 8일에 싱글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라는 곡 불러보겠습니다. 이름? 아 이름이 어떤 또 노래인가? 자기가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침장 가족들도 네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닿게 될 때 너의 이름에 닿아
당신을 참푹 사랑해 똑같은 그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을게 또렷이 널 또 불러주며 너의 이름 석자 서동현, 예. 빅나티님, 네네. 왜 또 앓는 소리가 나요? 아니, 아이고 진짜. 오늘 서동현님이 오늘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와, 이게 지금 누님의 예.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3월 8일 이름 괴미라는 싱글 8집에 아 나온 수록돼 있는 이름이라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당신은 참날 사랑해.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러주는 내 이름인 줄 알았더니. 네. 나중에 어떻게 잠깐 졸다가 깨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사실 주체가 제가 아니라 우리로 잡고 노래를 썼어요. 그러면은. 서로 불러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라 네. 네가 불러주는 내 이름 네. 내가 부르는 내 이름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 서동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물론 서동현이 부르는 최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네 네. 사실은 요즘 익명 시대라고 할 만큼 자기 이름 팽개쳐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숨어 사는 사람인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서동현 그리고 다정하게 불러주면 아니 내가 부르는 게 좀 다정하게 들리나? 아 너무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 소개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신은지님 오늘 전화도 끊었어요. 김민님 수업 시간이라 소리 없이 화면만 보고 있어요. 율님 음성으로 듣긴 하지만 목소리 기절초풍. 음성으로 듣는. 이지윤님 시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끝에 예쁜 이름일 뿐. 이 가사 가슴에 콱 박혔어요.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이람에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보라켰어요. 아 정말 심쿵합니다. 부럽다. 김슬기님 당장 가서 두 분 노래들 재생 목록에 추가했어요. 진짜 음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오동준이 빅나티님 작사 작곡 천재신 것 같아요. 음색도 좋고 매일 들을 수 있게 아침짝 로고 좀 만들어주세요. 와. 오늘 왜 부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침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뭐 아침창 가족들은 많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미쳐다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정희혜님 이제 끝인 거예요? 앙대. 조은혜님 서동현 검색했다가 어머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서 놀랐네요. 저희 아이 중딩인데. 아 진짜. 아니 그나저나 날짜가 나왔네. 네. 4월 27일에 네. 스케줄이 두 분이 같이 됐대요. 잘 됐어. 다시면 오늘 다 못 나눈 얘기는 그날 또 나누면 되지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나 진짜 고마운데요. 아니,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최유리 씨는 지금 어머니랑 떨어져 살아요? 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아, 자취. 네. 그래도 가끔 어머님 보러 가셔야지. 네, 그래서 종종 놀러 갑니다. 절로? 네. 아, 두 분 공연은 없나 지금? 콘서트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일요일에 콘서트가 끝나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번 일요일에? 네. 아, 잘 끝났어요? 네, 네. 성공님. 야, 두 사람 진짜 공연 좀 어디서 큰 데서 해야 될까? 경기장이 요새 좀 빈 데가 있나 날짜가? 경기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두 분 때문에 진짜 침착이 많이 힙해진 것 같아요. 오늘 끝고 최유리의 바람? 네. 이것도 이번에 앨범이 있는 거고? 이 노래는 드라마 OST로. 아. 차차차. 네, 맞아요. 갯말 차차차. 분위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난다면서. 네. 미리 나온 곡도 다 알고 최유리 씨도 세상에. 자, 하여간 오늘 두 분 4월달 약속 날짜 알죠? 네. 네. 바람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울지 않을래 슬퍼지지 않게 더는 아픈 말 없게 나 에러